제가 오늘 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린스크린도 있고요.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준비한 준비물이 있어요. 제가 가서 준비물을 좀, 과자도 사오고, 그다음 플레이트 준비해보고, 컵도 준비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 이 나무도 있네요. 이게 어떨 때 사용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로, 오늘 수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사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나세요? 구동사. 일단은 동사가 앞에 있죠? 그쵸? 그 다음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의 단어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하나의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요 뒤에 있는 단어를 보통 영어로는 particle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치사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런 것들이 particle입니다. 자, 그러면 particle이라는 것은, 아, 이게 보통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particle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동사라는 것은 동사, 그리고 뒤에 전치사 같은 게 나와서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덩어리로 원어민들이 진짜 일상생활에서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동사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idiom, 슬랭, 이런 표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영어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영화나 유튜브를 보거나 정말 원어민 친구하고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정말로 진짜 구동사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동사를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구동사를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일단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동사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특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뒤에 있는 파리글 부분이에요. 이 파리글을 좀더 자세하게 좀 이해를 하면요, 이 구동사의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물론 모든 구동사의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구동사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동사를 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관련된 정말로 진짜 많이 나오는 예문 한두 개 정도 외워주면 그것을 응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구동사의 파리글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업을 통해서 이 파리글의 업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얼마나 많은 다양한 구동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시. 구동사는 일단은 첫 번째는 물리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개념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다운은 내려가는 거죠. 온이라는 것은 무엇이 붙어있는 느낌이죠. 인이라고 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그쵸?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눈으로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은 좀 상상이 필요해요.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구동사의 파리글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첫 번째는 뭐다? 물리적인 개념. 이거는 누구나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추상적인 개념인데 요거는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물도 준비해 봤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리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바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예요.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 부정적인 부분. 파리글마다 이 업이라고 생각하면 위로 올라가니까 무조건 플러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업 중에서는요, 마이너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구별을 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동사의 파리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와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구동사를 좀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 겁니다. English. 파리글 업에 대해서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물리적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쉽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업이죠. 업이면 뭐예요? 올라가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앉아있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있어요. 그러면 몸에 좋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sit up 해야 되겠죠. 자, 몸이 위로 올라가죠. sit up, sit up, sit up.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볼게요. stand up, stand up이 되죠. 자, 지금 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잖아요. stand up. 자, 여기에 지금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과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때요? pick up 하는 거죠. 다시 한번 pick 잡는 거예요. 위로 올리죠. up. 자, 이번에는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기, 전화기가 있죠. 전화가 울립니다. 띠리링 띠리링 울려요. 자, 그러면 어때요? 전화기를 잡아서 귀에다가 올리죠. pick up the phone, pick up the phone.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때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내가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어때요? go up. 위로 올라가니까 go up. 걸어 올라가요? walk up. walk up the stairs.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뛰어 올라가요. run up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rock climbing 같은 거예요. 위로 올라갑니다. 뭐예요? climb up. climb up 하시면 돼요. 어때요? 이와 같은 것은 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get up 이렇게 하죠. get up. 몸이 베드에 있다가 위로 딱 올라가는 거잖아요. 침대에서 딱 일어나는 거니까 get up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up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왜?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뭐라?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은 사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 부분은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업이 들어가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glish. 여러분들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작아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요. 그러면 소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높여줘야 되겠죠. 그쵸? 소리 좀 키워봐. 그때 뭐라고요? Turn up. Turn up the volume이라고 하잖아요. Turn up. 자, turn이라는 것도 상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이 다이얼이 있습니다. 다이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돼갖고 그거를요 그걸 다이얼이라고 하는데 돌리잖아요. 그럼 소리가 위로 올라가죠. 자, 그래서 turn up이라는 것은 소리를 올리다, 소리를 키우다란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잘 안 들려요. 야, 좀 더 크게 좀 말해봐. Hey, speak up.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Speak up. 말을 하는데 볼륨을 올리는 거니까 speak up. Could you speak up, please? 어때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뭐 어렵지 않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봤어요. 0점과 100점이 있습니다. 0점이 좋아요? 100점이 좋아요? 100점이 좋죠? 자, 내가 맨 처음에는요 성적이 10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때요? 성적이 위로 올라가죠. 성적이 쫙 위로 올라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좋죠? 플러스잖아요. 쫙 가다가 100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100점이 뭐예요? 나의 완성이죠. 내 공부의 완성 아닌가요? 쫙 100점이 딱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게 어떤 걸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자,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끔하게 정장을 딱 입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인터뷰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 어때요? 내가 옷을 말끔하게 정말 완성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dress up, dress up 하면요 되게 깔끔하게 차려입다 할 때 dress up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이 있어요. 방이 너무나 지저분해, messy, messy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방이 되게 dirty하고 messy. 자, 그러면 그것을 치울 때 우린 clean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클린은요 어느 정도 클린한지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쭉 가다가 100점 만점까지 가볼게요. 그럼 뭐예요? 클린업이 되겠죠. 그럼 클린업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깔끔하게 치우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클린업, 클린업.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힘들 때 많죠. 영어 공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때 내 에너지를요 최대한 높여보세요. 부스트 업, 부스트 업.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 어떤 걸 올리는 느낌이죠. Boost up.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뭘 먹어요? 자, 이거 제가 비스킷이에요. 이거 사왔거든요. 준비물이에요. 이걸 해갖고 이게 이렇게 딱 집어넣었어요. 아, 자, 그 다음에 먹죠. 먹다라고 하면 eat이라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eat up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합니다. eat up. 그럼 무슨 말이야? 플레이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 개가 있는데 eat up 하면 어때요? 이거 다 먹어.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컵에 커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를요 이렇게 홀짝홀짝 마실 수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거를 완전히 그냥 누가 막 부르고 있어요. 근데 커피가 아까워요. 그럼 이걸 아, 다 먹었어 끝까지. 그럼 뭐라고요? drink up이라고 할 수 있겠죠. drink up. 자, 그래서 eat up, drink up. 이것도 다 연결이 되시죠? 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스를 보니까 이게 거의 empty가 돼 있어요. E라고 알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빨리 기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쭉쭉 exit 있잖아요. 휴게소로 갔습니다. 휴게소로 가갖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가스를 fill up 했습니다. fill up. 기름을 fill up 했어요. up이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fill up 위로 올라갑니다. 만땅으로 채우는 거죠. fill up. 그래서 up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 완성하는 느낌, 끝나는 느낌 이 들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 보세요. 끝내다. finish라고 하면 되는데 finish up 하면요 완전히 끝내다라는 느낌. finish up.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를 마무리 짓는 느낌. 마무리 짓을 때 우리가 let's wrap up. wrap up이라는 표현 생각할 수 있거든요. wrap. wrap이라는 게 싸는 건데요. 완벽히 쌓아버리다. 내 발표하는 거 완벽히 하면 쌓아버리다. 마무리 지어보다 할 때 wrap up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p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면서 완성하는 느낌이 있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어때요?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약간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시지 않나요? English. 자, 이번에는요 우리 다른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은요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응? 컵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컵을 이렇게 잡게 되면요 준비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마실 준비가 안 된 거죠. 마실 준비가 되면 어때요? 컵을 위로 업으로 이렇게 해야지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업이라는 게 준비가 되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업이라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운동하시기 전에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웜업 해야 되겠죠? 웜업.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럼 내가 HR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때요? 컨퍼런스 그 장소를 셋업 할 필요가 있죠? 셋업. 업이 나오네요. 뭐예요? 준비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이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눈에는요 지금요 자 뭐가 안 보일 겁니다. 제가 근데 뭘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때요? 아직 안 보이죠? 자, 옵니다. 자, 옵니다. 뭐죠? 오!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위로 올리니까 뭐가 등장을 했죠? 그쵸? 여러분들, show up. 들어왔어요? show up. 안 보였던 것이 어때요? 떠가서 보이는 거죠? 등장하다라는 거잖아요? show up. bring up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내가 뭘 샀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그걸 가져오죠. bring up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이슈를 가져왔어요. bring up the issu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파티에 갔는데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가서 말을 걸어 부르고 싶어. 그럼 어때요? go up to her. I went up to her to talk to her. 그녀한테 말을 하려고 내가 그녀한테 went up to 한 거죠. up이라는 게 뭐냐면요 느낌이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p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에서 보이는 쪽으로 가는 그런 느낌도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 이거 제가 바깥에서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스틱, 나무잖아요. 그쵸? 이 나뭇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요 제가 부러뜨려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브레이크. 자, 그럼 제가 브레이크를 해볼게요. 예! 아우! 자, 보세요. 제가 브레이크 했죠? 근데 어때요? 브레이크 하면서 이것이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 업 하면요. 깨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 먼지가 나네요. 자, 그래서 남녀가 어때요? 이렇게 있다가 브레이크 업! 위로 올라가잖아. 브레이크 업 된 거죠.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게 어떤 것이 깨지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English.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다양한 구동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제가 물리적인 개념과 추상적인 개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구동사라는 것은 일단은요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개념과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한번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예문을 정말 진짜 필요한 예문 있죠. 실제로 원어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예문 중심으로 진짜 간략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구가 될 수도 있겠고 요 같은 것을 몇 번 진짜 반복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와 같은 것을 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제가 요 파리글 있잖아요. 이 파리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최대한 물리적인 개념과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보고요. 나아가서 정말로 진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그와 같은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을 주제상에서, 문맥상에서, 상황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요, 여러분들 오늘 구동사의 파리클 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랜만에 제가 찾아뵌 만큼 특히 이제 기존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원어민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곳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즐겁게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됐다면요 한번 구독 좀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thumbs up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답글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고맙습니다. Bye bye.